이렇게 줄었지? 아침 먹자. 황태의 장국 끝내주기 끓였어. 정민 씨, 혹시 내 스킨 발랐어? 어? 내가 여보 스킨을 왜 발라? 응? 누가 바른 거 같은데? 여보 화장품을 누가 발라? 아니, 나는 스틱으로 덜어서 바른단 말이야. 이거 봐봐, 움푹 파여 있어. 아, 자기 어제 취해서 샤워하고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잖아. 아, 취해가지고 스틱 사용 안 했나 보지. 아니, 나 어제 스킨만 바르고 잤어. 아, 착각한 거겠지. 뭘 예민하게 그래. 아, 의심하긴 그렇지만 새로 오신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바르셨나 보지 뭐. 아, 그런 거라면 기분 나쁘네. 지훈아, 상담 한번 받아볼까? 무슨 상담? 네가 겪은 일들 보통 일들은 아니잖아. 최명화 사고 현장에 있었고 머리에 흉기 맞아 피 흘려가며 쓰러져 있는 사람 지켜본 거. 그거 분명히 충격적인 일이잖아. 너도 당할까봐 분명히 무섭고 두려웠을 테고. 구설에 오르기 싫어서 아무 생각 안 하려고 일에 몰두한 거 그거 물론 나도 알아. 또 우리 아이 가지려고 6개월 동안 힘든 시술 견뎌냈지만 결국 우리 뜻대로 안 됐고 멘탈 강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야. 어쩌면 네가 악몽에 시달리는 거 그거 충격과 상실감이 뒤엉켰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 그래서 지금 나보고 병원에 가보란 얘기야? 아니, 그 스트레스 상담 흉 아니야. 정민 씨, 나 지금 유럽 계약 앞두고 있어서 그럴 시간도 없고, 아무리 의사라지만 내 인생을 누군가한테 상담하는 건 싫어. 아, 그리고 나하고 상의도 없이 정민 씨 마음대로 내 일을 결정하는 것도 싫고, 아, 고모님한테 쓸데없이 내 얘기는 뭐하러 했어? 아니, 나는 설인을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가 너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니,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적절한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아, 정민 씨 생각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한테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지. 아니, 얘기하다 갑자기 튀어나온 걸 어떻게, 너왜 이렇게 예민해?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야. 왜 자꾸 예민하다고 사람 몰아붙여? 아니,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마다 너가 자꾸 이렇게 발끈하니까 그러지. 발끈하게 정민 씨가 자꾸 만들잖아.